안녕하세요. 솔림 농원입니다. 자,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또 어디냐? 자, 이번엔 또 비닐 하우스로 들어왔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오이. 아, 봄에 심는 다다기 오이. 다다기 오이. 맞죠? 자, 오이를 키우고 있는데요. 아, 앞으로 한 2주일만 있으면 저 오이를 따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오이를 아주 쉽게 많이 오랫도록 뭐 따먹는 방법도, 그리고 아들순에서 키우는지 어른순에서 어미순에서 키우는지, 또 순치기는 어떻게 하는지,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, 자, 그런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 와가지고, 자, 이렇게 오이가 아주 건강하게 커 가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중간 하나 빵꾸난 거는요, 저희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오이를 심어놓고 물을 안 줬으니 말로 죽었어요. 아, 미안해 죽겠어. 죄송합니다. 오이 물 안 줘서. 자, 그리고 자, 그 가뭄을 버티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. 아, 물을 빨리 줘야 되는 건데. 어우, 오이파리 짱이다, 짱. 자, 이거 우리가 모종 둔 건데, 야, 이 오이 진짜 이런 오이 없어? 그지? 자, 모종? 오이는요, 야, 저기 어떻게 모종을 키웠, 그때 키웠길래 제가 키운 거예요. 그냥 이파리가 조그만 게 그냥 뻑뻑히 두꺼워가지고요. 허리가 와도 그냥 짱짱하게 버틸 것 같습니다. 자, 오이는 그러면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. 자, 일단 노지도 마찬가지고,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고, 일단 모든 작물은요, 두둑이 높아야 됩니다. 두둑이 높아야 막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럴 때, 만약에 이렇게 낮게 심었어요. 이렇게 낮게 심었는데 집중호우가 와서 물이 막 이리로 넘치고 막 땅속으로 스며들고 해서 이 뿌리가 물에 잠겼어요. 그러면요, 꽃도 그렇고 오이도 참외 수박부터 모든 농작물이 일단 물에 잠겨서 숨을 못 쉬고 막 질퍽질퍽해다. 그러면요, 이렇게 안녕하세요. 올해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. 올해는 큰일 났다. 아, 그거는 그냥 큰일이 날지 안 날지, 비 많이 온다는 비가 많이 올지는 그 가봐야 되는 거고, 일단 두둑을 낮게 하면은 뿌리가 잠기면은요 큰일 나니까 두둑을 높게 해서 집중호우가 내려도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자, 모든 제가 농법이 터널 농법 아니면 수직 재배 그런 걸 다 해요. 이 덩굴 식물도. 자, 왜냐면은 바닥에 겨가면은요 무조건 얘네들은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병이 금방 오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바람을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줄기를 위로 올려주는데요, 제가 오이를 계속 몇 년 동안 심어본 결과 이거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뭐 노지 같은 경우는 마을뚝을 박아서 줄을 내려주든, 아니면은 썩은 동아줄 내려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이 오이가 탁 올라가다 썩은 동아줄 내려주면 탁 떨어져 갖고 옥수수 밭에 방망이가 콕 찍히니까요. 이런 저기 뭐지 여보, 유인줄 아주 짱짱한 거, 한 10년을 써요. 자, 이런 유인줄 같은 걸 갖다가 잘 썩어서 떨어지지 않는 줄 같은 걸 위에 매달아 줍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단 줄기들을 공중으로 띄워 줍니다. 자, 이렇게 오이 달렸다. 호박집게 있잖아요, 호박집게. 호박집게가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는 벌리면 여기다가 끈을 물어주는 거예요. 잘 한번 보여줘봐요. 뭐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이 끈을 살짝 당겨서 여기 사이에다가 일단 한번 물고, 클로즈 페이지 제대로 보여? 아유, 이거 무는 게 뭘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조잡하다고. 있단 말이야. 이렇게 쫙 먼저 가운데다 물고 약간 또 오므려진다. 그러면 위에서 끈이 잡아 당기면서 얘가 오이가 바짝 쓰겠죠. 자, 그리고 오이를 몇 마디에서 따지냐, 뭐 7마디에서 떼어주나 10마디에서 떼어주나 막 그런 말이 많습니다. 그거는요 절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. 자, 저는 참고로 보시면은 여기에 마디마다 이파리 사이 겨드랑이에요, 겨털나듯이 무조건 오이하고 진해빨하고 아들순이 튀어나옵니다. 자, 그러면은 아들순은 중간중간 다 이 진해빨도 영양분을 빨아먹어요. 그래서 그냥 떼어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. 자, 이런 진해빨은 없어도 이 찌개가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돼요. 그냥 따주셔도 조금이라도 영양분을 위로 올려라
라는 차원에서 따주시는 게 좋고요. 여기 아들순 같은 거는요 다 따버립니다. 그리고 오이도 따버려요. 오이를 그러면 몇째 마디에서 따버리냐 그거는요 정확하게 정답이 없고요. 자, 이 오이가 만약에 3cm 자란다 그러면 이 오이가 자라서 3cm 절어서 자라서 땅에 꽂히면 땅의 단부분은 노랗고 산분성이 떨어지고 뭐 까먹기 기분 나빠요. 오이가 파래지 맛인데 누구라면 나 먹기 싫어요. 그래서 야, 이 오이가 자라서 땅에 꽂힐 것 같다 그러면 따주고 꽂히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위에서부터 키워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이 다 잤네. 얘는 분명히 자라서 땅에 꽂혀. 근데 그냥 놔두면은 땅에 꽂히고 대신에 맛이 없잖아. 얘를 따주면은 이 오이가 자라는 만큼 영양분을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이 위에 오이가 빨리 커지고 또 위에도 성장을 빨리 하는 거니까요. 여기 아깝다고 안 따주시면은 땅에 꽂혀갖고 맛없는 오이를 먹게 되고 대신에 위로 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오이가 저 같은 경우는 어미순만 기릅니다. 어미순만 딱 키워가지고 오이를 맨 처음에 쭉 자라면 여기서 몇 개 딸 거 아니에요? 조금 더 자라. 그럼 여기서 따요. 그 다음에 쭉 자라요. 그럼 여기서 다 땄어. 그럼 여기서 달리면 힘들잖아요. 그러면 이 호박집게를 가지고 쫙 물어준 상태에서 쫙 내립니다. 쫙 내려주고 여기서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또 쭉 자랍니다. 자, 그럼 여기가 또 오이가 또 달릴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오이를 따네. 그럼 또 여기서 자라잖아요. 자, 그럼 여기서 또 쭉 내리고 또 뱀처럼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주면서 키우면은요 잘만 하면 10m 이상 진짜 관리를 가을 때까지 자란다 그러면 15m 이상 충분히 키워서 먹을 수 있고요. 이 오이는 안 줘봐. 아, 내가 적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 했다가 무슨 얘기지 하다가 가끔 버벅대는데요.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제가 컴퓨터도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서 두두두두두두두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. 뭐가 똑같냐, 막 말하다가 실수한다 그러면 일단 커트해서 교묘하게 이어지게 편지 좀 천천히 해봐. 아, 숨 넘어가군요. 자, 그게 빨려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그러는 거지. 봐봐, 천천히 해봐 좀. 자, 여기 봐봐. 여기 좀 잘 비춰줘봐. 여기에 배웠어. 오이가 지금 두 개가 자라고 있어요. 두 개가 자라고 있죠. 쪄야 되겠네. 근데 오이가 자라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수분을 많이 좋아해요. 그렇다고 질퍽질퍽하게 물을 주면 안 되고요. 수분을 조금씩 계속 자주 주면은요 수분을 빨아먹고 쭉쭉쭉쭉 자라게 되고요. 또 오이가 자라는 저기에는요 질소질이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요소물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타가지고 관수나 연면시비를 해주시면 좋고요. 그렇다고 맨날 요소만 주면 또 안 돼요. 또 웃자라요.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영양제도 좀 주는 게 좋고 거기에다가 부자라지 않게 인삼가리 같은 걸 갖다가 씹어 눌러주시면은 더 밀도가 높아지고 더 맛있고 좋은 오이로 먹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이가요 이렇게 만약에 영양분이 풍부하다 그러면요 이렇게 오이 달린 것 중에 얘까지 뿌리에서 물하고 영양분만 제대로 빨면 얘도 커져요. 근데 아유 여기 위에서도 달리고 그 위에서도 달리고 커져. 그럴 건데 뭐해로 두 개 키워요. 그냥 얘한테 몰빵 해주기 위해서 얘를 하나 띄워줬습니다. 그런 건 이주만 먹겠네. 자, 제가요 오이를 외줄재배 외줄재배로 키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이 되면서 편하고 또 얘네들이 줄기가 계속 공중에서 따있고 떠있고 그래갖고 녹음병, 흰가루병이 들어옵니다. 자, 그리고 오이는 제가 아까 그랬죠. 수분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수분이 부족하면요 오이가 맛이 써져요. 오이가 맛이 써지면은 못 먹어요.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해서 써지는 거니까 적당히 수분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고요. 자, 가장 취약한 병은요 녹음병, 흰가루병. 그것만 방제로 잘 해주시면요 진짜 오랫동안 가을 때까지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이제 잘 녹음병, 흰가루병이 잘 쓰는 거는 종합약이 있어요. 종합약. 뭐 녹음병, 흰가루병, 탄저병, 무슨 병 살균제가 있는데 그런 약들은요 전문약이 아닙니다. 예방 차원에서 가끔 뿌려주시는 거고, 야, 흰가루가 나타났다 녹음병이 나타났다 그럴 때는요 녹음병, 흰가루병 전문약을 또 주시는 게 좋고요. 또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도 많이 써요. 뭐
식초를 뭐 500개로 해가지고 가끔 갖다 뿌려주시는 분도 있고, 녹병 흰가루병이요. 그 다음에 또 목초에, 그 다음에 바닷물. 그리고 또 흰가루병, 녹병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또 유황입니다. 유황. 유황 잎에 뭐 유황 규산이나 뭐 유황 무슨 액체 있잖아요. 그걸 뿌려주시는 게 좋은데, 유황 제품은요, 오이, 참외, 특히 참외랑 오이 같은 거예요. 잘못 맞으면 이파리가 다 타버립니다. 자, 유황 액체를 사용하실 때는, 만약에 500대1로 해라. 그러면 600대, 700대1로다가 더 연하게 주시고요. 한낮에 주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때 살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여기도 딱 보시면은, 어우. 믿거나 말거나인데, 이렇게 줄을 땡겨가지고 모가지를 잡아, 이렇게 빼줘. 이렇게 지금 모가지를 이렇게 잡아 빼주잖아. 자, 그러면 오이가 하늘로다가 더 잘 뻗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고요. 자, 왜 외국에 이렇게 모가지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하면은 모가지가 길어지잖아. 아, 그거랑은 틀린 것 같은데. 자, 어쨌거나 이렇게 해주면 또 크는 게 보여. 그래, 이렇게 이렇게 모가지를 걸어가지고 하늘로다가 잡아 당겨주면요, 쑥쑥 크는 게 진짜 눈에 띄게 보입니다. 자, 여기도 보니까, 여기 봐봐. 여기가 눈 사이에서 아둘순이 나왔죠. 자, 아둘순을 제거를 해주면은 그만큼 위로 영양분이 올라가고요. 진해빨도 제거를 해주고, 또 여기 오이도 제거를 해주고, 자, 여기 진해빨도 위에도 제거를 해주고요. 자, 겹순도 제거를 해주고, 진해빨, 겹순, 뭐 여기는 숯꽃, 오이 네 개가 다 있습니다. 자, 여기를 낮추게 되면 영양분이 이쪽으로 엄청 뺏기겠죠.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해주고, 자, 여기도 얘까지만 제거를 해주고, 여기 위에서부터 오이를 키우겠습니다. 그러면 지네들이 아무리 잘 자라도 땅바닥에 꽃을 랑말랑 자라겠죠. 아, 그럼 따먹으면 되지. 자, 그러면 굳이 자라기 전에 미리 따먹어도 되는 거고. 자, 그리고 이거는 아직 멀었습니다. 이게 오이가 쭉 자라면 또가리를 틀 때 잎도 제거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, 그거는 아직 얘들이 자라지 않았습니다. 노후된 이파리 잘라주는 거지. 어? 노후된 이파리. 그치, 노후된 이파리, 뭐 병난 이파리, 그런 거는 다 떼서 버리고 그냥 또가리를 틀면서 이렇게 쫙 키우는 겁니다. 자, 제가 지금까지 오이를 키워본 결과, 뭐 아들순에서 따먹을 수도 있고 뭐 손자순에서도 따먹을 수 있는데, 가장 확실하고 편리하고 좋은 방법은 이렇게 외줄, 외줄을 키워서 밑에서는 또아리를 틀면서 내려가면서 따고 따고 또 따고, 방법이 최고. 오이 따기도 편해. 그래, 그냥 용서만 따면 되잖아.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따고. 뭐 금을 망쳐서 따면 이래 보고 저래 보고, 바닥재배하면 막 헛치고 막 밟고 그러는데, 이렇게 하면 그냥 한눈에 보이잖아. 그치, 그, 딱, 딱. 금을 재배하면은 아들선에서도 키울 수 있고 금을 따라 딱 가게 되는데, 많이는 따겠지 그것도. 근데 이 방법이 제가 봤을 땐 더 확실합니다. 왜? 딴 제자리에서만 따면 되잖아요, 여기서만. 자, 지금까지 오이 농사를 어떻게 키우면은 가장 편하고 많이 따먹고 병도 덜 나게 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렸고요. 자, 올해는 돼지가 호강하겠네. 야, 진짜 오이 엄청 많이 심어. 오이를 너무 많이 심어갖고 우리 돼지하고 뭐 저기 닭도 먹지. 닭하고 모르겠어? 그냥 닭은 안 줘봐서. 여기서 더 말하면 잔소리 같으니까요, 이만 마치겠습니다.